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아니바람입니다. 오늘은 더블 트리를 잘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중에 특히 피아노 없는 곳에서도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음 트릴 있고 더블 트릴 있어요. 단음 트릴은 한 번에 하나의 음을 짚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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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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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그런데 더블 트릴은 한 번에 음을 두 개를 짚죠. 도미 레파 도미 레파 이렇게. 혹은 뭐 도라 레시 도라 레시 이렇게 6도로. 3도하고 6도만 있진 않아요. 4도도 씁니다. 4도 도파 레솔 도파 레솔 이렇게. 혹은 5도 도솔레라 도솔레라 이렇게. 4도를 연속해서 쓰는 거나 5도를 연속해서 쓰는 거는 드뷔시 이전에는 화성적으로 소리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이제 금지되었던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많진 않지만 4도나 5도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쇼팽이나 이런 곡들 보면 6도로만 계속 연속해서 쓰진 않아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6도가 나오지만 그 다음은 4도인 경우라든가 뭐 시작은 4도였는데 그 다음에 6도로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다양한 손가락 벌림을 하면서 음을 동시에 두 개를 짚어야 하는 더블 트릴을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피아노 앞에서 그러니까 방음이 다잘된그 방음방이 있고 피아노가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연습실을 누구나 24시간 쓸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테크닉을 연마를 할때 피아노 없는 곳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면 훨씬 그 향상되는 테크닉 향상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피아노가 없지만 책상 위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나 이런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4, 2호로 하는 연습이 조금 가장 어렵거든요. 4번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4번 손가락은 가장 비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3번을 써서 1, 3, 2호보다는 1, 4, 2호가 좀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짬짬이 시간 될때 이렇게 책상 위나 피아노 뚜껑 위나 아니면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네, 뭐 허벅지에 올리고 손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되시면 좀더 속도를 높여보고요. 뭐 1, 3, 2호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다가 속도를 높여서 네,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길을 갈때 허공에서 손 흔들면서 걷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남들은 모르죠. 뭘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바닥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허공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막 빠르게 하다 보면 손이 막 자유롭게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막. 그래서 갈 곳을 잃은 방황하는 손가락들이 돼가지고 그럴 땐 다시 일사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손은 그거를 시행을 할수 있게끔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3도로 하는 연습곡은 유명한 게 있죠? 쇼팽 에뛰드 25의 6번. 그래서 이건 지금 알프레도 코르토님이 이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은 악보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1, 4, 2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 3, 2호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같은 손가락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손이 피로해지니까 1, 4, 2호로 했다가 1, 3, 2호로 바꿔라. 여기 다시 1, 4, 2호 하고 1, 3, 2호로 바꿔라인데 사실 다양하게 연주를 해요. 연주자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1, 3, 2호로 계속해서 저는 안 피곤하게 잘할수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꼭 중간에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1, 4, 2호로 쭉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이 곡은 뭐 3도를 트릴 더블 트릴을 3도로 하는 거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반음을 촥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트릴로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4도, 5도, 6도 같은 경우는 쇼팽 녹턴 4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잘 보시면 여기는 6도,
6도. 여기는 5도, 5도죠. 다 1, 4, 2호로 쳐요. 여기는 6도, 4도예요. 근데 여기는 1, 3, 2호가 좀더 쉬워요, 번호가. 여기도 보면 1, 4, 2호로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도, 6도죠. 여기는 간격이.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또 반대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곡에서 이렇게 꼭 쇼팽 노턴곡처럼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중간중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두셨다면 그런 곡이 나왔을 때좀 연습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 곡을 마스터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입시곡이 이 3도 연습곡이었는데 이거를 입시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3도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곡을 치더라도 3도가 나오면 그거는 그냥 네, 연습 안 하고 패스를 해도 되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아노를 없는 곳에서 특히 이제 취미이신 분들은 더더욱 연습 시간이 부족하시고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뭐 항상 우린 연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네, 움직이시면서 연습을 해서 결국 이게 더블 트릴만을 위한 연습은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음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어렵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짚어서 이렇게 번갈아서 한다는 거는 손가락 독립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더블 트리를 위한 곡이 아니어도 다른 곡을 치를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해두셔서 훨씬 나은 실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